안녕하세요. 캠핑쇼 조만입니다. 경주에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늦은 오후에 미리 아구라를 통해서 예약한 라온 펜션에 체크인 합니다. 여긴 일반식이 아니고 캐러반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풍경이 꼭 풀무성이 자란 집 뒤뜰에 갖다 놓은 오래되어 은퇴한 캐러반들 듬성듬성 배치해 놓은 여기요? 것처럼 여기 어디 보여지며 방이야? 방이. 한순간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엄마가 나와서 봐야지. 신기하기도 빨리 하고 이리 어릴 적 오라. 빨리 이리 오라. 15소년 표류기나 이리 오지. 로빈슨 크루소가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이건 어디 누가? 서바이벌 캠핑을 즐기는 너도 저로서는 가봤지 이거. 딱제 취향입니다. 이거 수영장 좋은 데 있네. 물론 그래서 여길 예약했겠죠. 이 농담이야.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요. 여긴 작은 아일랜드. 아니, 아무도 모르는 작은 무인도 같은 고립된 자연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숙소 리뷰나 평가하는 채널이 아니어서 여기 더 세세한 비밀스. 소개는 생략합니다만, 이리 저와 봐줘. 비슷한 취향이나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마가 완전 강추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세요. 기대 이상일 거예요. 자, 영상은 되도록 편집 줄이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작은 자연 공간에서 대화하며 식사하는 장면들을 위주로 자르고 붙이기 정도로만 해서 올린 영상이니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안 나오네. 이런가? 물 봐봐. 차가운가? 차갑네. 지하수. 어때? 마음에 들어? 너무 뜨겁다, 근데. 뜨겁게? 뜨겁게. 자. 뭐가 있어? 새? 새가 있어? 아까 새안 보이던데, 있네? 계속 해봐. 야, 여기 뭐 열매들이 있네. 뭐지? 있는 거구나. 그냥 합판 넣어가지고. 캐러반이야. 캐러반. 뒤에 끌고 다니는 캐러반. 이거를 끌고 다닌다고? 차 뒤에 연결해가지고. 경주 캐러반, 캐러반 바퀴 있잖아. 간포에 있는 게 맞는 거야. 응? 간포에 있는 게 따로 만든 거 같은데. 종이 많아. 제작하는 거니까. 거기는 아예 세우는 용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았어. 앞도 없지 없네, 앞도 없어. 사이다라도 앞도 줄까? 아, 여기 표시 여기 있으면 돼. 좋지, 갖고 여기 많은데. 그래, 여기 있어야겠네. 아, 있다, 있다. 응? 아까 저기 누구야? 한번 더 튼데? 예? 더 넣어도 되지 않아? 밥맛이 넣지. 아까 네가 넣었나? 여기도 좀 넣어봐. 와사비요? 응.
혜진이는 아까 나랑 조금 하더니만 안 할래요 그러더니 그거 저거 봐 맨날 싸우면서 대우기랑 둘이서 계속 농대니까 그러니까 대우기가 오니까는 잘 노네 나는 이 펜션들을 여행하면서 다녀보니까 느낀 점이 예. 우리는 서울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인터넷 보고 다 비교해가지고 이거 여러 가지 조건 보고 검색을 해서 계약을 하잖아 예. 근데 와보면은 주인들이 우리 그 생각한 도시 사람들 같지 않고 다 정이 넘쳐 다 잘해주고 이거 막 산딱이 아까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는 되게 좀 여기 완전히 토박인 거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래 그래서 좀 당황이야 내가 왜냐 그럼 우리는 그냥 서울 사고 방식에 젖어 있다가 다 계산으로만 생각을 하잖아 왜냐 인터넷에서도 다 그렇게 조건을 맞춰가지고 저기 하고 싸게 하려고 그러세요 어. 근데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당장 상추도 막 뜯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대 뭐 줬어? 차 한 잔 자리가 여기 분위기가 또 유니크하지? 네 어제 먹은데도 좀 달랐지만 아 여기 몇 분 앞에 지나다니던 데거든요 그래 여기 다닐 데가 뭐가 있어? 요 앞에 대우 도윤이가 여기 나왔잖아 여기 학교가 있어? 아니 어린이집 야 남대까지 다녔구나 어린이집 어? 바로 옆에 우리 집이 코하루 코하루가 코하루가 어딨어? 저쪽에 아 지나가면서 뭐 코하루 뭐라고 본 것 같기도 하다 높은 건물이 없어가지고 생각도 딱 그거 하나 있어 높은 건물이 그럼 혹시 그때 처음 너희 우리를 놀러 갔을 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벌판이 있었는데 그게 네. 이거야? 아 그건 아니야 다른 방 아니고 옆쪽 라인 어, 다른 방인지 거기 거긴 뭐 건물 샀어 예? 거긴 건물을 샀어 다른 건물들이 아니 아니었어요 거긴 아파트 설 자리가 아닌데 아파트 산 거예요 이게 여기서 딴 거야? 응. 한번 만만 묻혀 좀 봐. 이거 봐. 저기 깻잎 뜨는 거 나도 같은데. 깻잎? 새로 딴 거 한번 먹어보자. 따로 우리 따먹어도 돼. 깻잎 계속 자르잖아. 가져왔어. 어? 깻잎인 줄 모르겠어. 너 왜 책임지지 못할 걸 해. 계속 줘야 돼. 나 하나 받아먹고 하나 받아먹고 갈 줄 알았지. 나도 하나 받아먹고 가겠냐? 야옹이. 두 개 달라고 그러지? 아니 다 줄 때까지도 안 돼 다 줘도 안 되지 좋네 고기 구워 먹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어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좋은 생각을 했어 아, 회요? 응 아 이거 공주하는데 회를 좀 드셔야지 여기가 해안 도시도 아닌데 해안도시잖아요, 경주. 간포랑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구나, 경주 사람들아. 간포가 경주니까요. 경주시 간포 읍. 아니, 경주가 땅은 엄청 커요. 야, 지금 땄어. 아니, 많은데 뭐 또 좋아. 아니, 이거 조금 식은 거. 아니 따면 금방만 올라오나 보지? 산초는? 저기잖아 저기 산초는 금방만 올라오나 봐? 계속 올라오나 봐 좋네 심지어 높겠다 이것도 먹었다 어디 시장에서 샀어? 근데 산초도 응? 종류가 많은가 봐 횟집 있어 산초도 종류가 많은가 봐 이거 여보 빛깔이 다르다 이건 몇 주 오래 가는 거 응? 오래 가는 거? 그러니까 가는집에서 팔겠죠. 아, 가는집 저기 영업점에서. 그런 것 같다. 이거는 누나가 좀 오라 그래야 돼. 내 말 안 들으니까. 왜? 애들이 꽂혔네. 재밌나 보다. 새우가 도윤아 와 먹어. 저게 재밌나? 엉터지로 하면서. 그 둘끼리는 또 승부 걸고 하는 거야. 우리 대우기는 떨어졌어?
뭐. 오늘 그 학원 시험 맞잖아. 야, 고양이다, 저기 고양이. 미국에서 8년 살고 온 애랑 같이 시험을 봤대요. 영어? 네. 회나 던져줘야지. 이미 던져줬어. 안 돼, 그만 줘. 아니, 아니, 하지 마. 아, 왜요? 이거 뭐, 우리가 먹을 것도 없어. 애 딱 한 점만. 한 점인가? 두 점이면 많이 먹은 거지. 이거 줘, 이거. 내가 그거 안 먹잖아. 야, 걸레. 이거 저 들어와. 야, 그 당신 이리 들어와. 고은이한테. 난 아까 여기서 막 주인이 와서 얘기를 하길래. 태연아, 가서 좀 부모거랑 같이 좀 고기 좀 구워. 태연아, 자고 있는지. 대우가, 도연아 이거 이제 고기 고기.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씹는데 벌어진 게 몇 개 있더라고. 상한 거 아니야? 그게 계속 다물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당신 입도 열었다가 다물었다가 그러지. 근데 트리플락 세이터 하나 봐봐. 나와봐. 트리플락 세이터. 얘가 이제 모두 트리플락 세이터야. 가운데 뒤집어 하겠다. 공인물도 어렵네. 초고도 힘들어. 봐봐. 물을 살짝 부으세요.
물을 살짝. 들고 왔어요, 들고 왔어요. 또 먼지 다 앉아요. 거기 들고, 거기 들고. 아, 이거 들고. 들고, 들고. 완전히 들고. 석쇠를, 장갑 낀 손을 이렇게 들고. 장갑 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내가 파티 하러 갈게. 이게 기름이 흐르니까 어쩔 수 없어. 네, 기름이 쓰러지니까. 그래서 옆에다 놓고 하나 사람들. 춤배틀. 이렇게 시커매진 거 나온 거 어떻게 아 피부야 피부 피우 다음 그래서 요런 요런 거를 다 타고 하면 여기는 몇 개 뜯어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다 예 여기가 손 센터가 어디 있어? 저기 여기. 거기는 다른 데 나가. 아, 저 뒤에 힌트가 있구나. 어, 저건 가정집이에요. 아, 가정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가본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그래서 아디아디 챌린지 가자. 이게 뭔데? 들고 있어봐. 나 아직 다 못 먹었어.
안 먹었지. 고양이는 뜨거운 거 먹는데. 걔 무슨 먹어 먹었나? 응. 아, 딱 자기가 먹는 게 있다던데. 여보 이거 짜게 할래? 그래 숟가락 좀 먹어. 닭, 닭고기. 와, 저 고양이 녀석 깨끗하고 안전한지 확인하면 안 좋아하겠다, 다시는. 아, 진짜? 네. 어떻게 확인을 해? 냄새 막 맡고. 어, 그거가 항상 그때 이거. 왜냐면 내가 아까 매운 소세지 줬거든. 뭘 했는데? 애 먹고 눈을 놓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 뭐 알아보고 먹던데. 왜? 뭘 색인데? 아까 있었어요, 언니. 어? 회색 소세지. 회색 소세지? 네. 나 그러는데? 다 먹어 이제 내가 구워도 되겠다. 새우 대가리 먹을 줄 아는 사람. 나요. 아무도 안 먹을래. 아 새우 대가리. 아 누구야? 아 술도 없이 이렇게 먹는 것도 처음이네. 아 또 그냥 소세지 먹겠다. 어? 야 보이는 거. 근데 이거 먹어 새우. 아 그래서 물어본 거야? 우리 낮에 그 공원단지에서 맥주 한잔 했는데 빨대 꽂아 주는 것도 몇 모금 빨고 어지러워가지고 빨대 꽂아줘요 맥주를? 쫀득이를 저 도윤이가 쫀득이 먹고 싶대. 그래서 열매를 안 먹는 거 나는 그 쫀득이 처음 봤어. 그렇게 저 강아지도 물어와 가능한가? 아. 그랬더니 맥주랑 세트로 이렇게 팔더라고. 쫀득이 튀긴 거? 응. 이게 한계단길에서 유행한 거거든. 난 처음 봤다. 맛있다. 그거 하나 들고 허니버터 뭘 가루로 뿌려주더라고. 대박이던데 그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었는데 빨대에다가 꽂아주더라고. 다 부어진 거 있어요? 그래, 빨대를 꽂아줘. 이거 다 부어진 거 있어요? 잠깐만. 빨대를 꽂아준 거지. 빨대에다 맥주를 꽂아줘. 내가 언제 빨대에다 맥주를 꽂아줘. 아니 빨대에다 맥주 꽂아줬어. 너 그 고양이 쓰려고 그러지? 아니요 강아지요. 강아지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대. 아 또래네? 도윤이 또래? 제가 아까 말했는데 김도훈 보고 분명 주지 말라고. 야 두 카레 그거네? 카레 저기 카레 맞나? 그거 제가 영웅이네. 강아지로 넣었나 보네. 강아지를 좋습니다. 강아지는 두 마리인데 고기 한 점 들고 가는 거야 봐. 차 한잔 하세요 그러면 저기 차 있는 거야? 뒤에 믹스 커피 있더라. 여기는 서비스가 아주 좋네. 들어오면은 힘들겠다고 다 덮으려면 수지랑 같이 한번 와. 나도 내고 고추 끓 때 좀 넣으면 되겠네. 고추다가 아 그럼 얘 어디 사는 거야? 제일 너는 어디가 거기가 좋니 여기가 좋니? 아? 응. 음식은 여기가 좋던데. 어? 음식은 여기가 좋던데. 음식? 응. 음식이 없네. 어제 그 비싼 거 고기로 어제 그 이게 촉촉한데 난 새우가 먹었단 말이야. 하긴 오늘은 좀 다양한 맛이 있지. 새우를 사기를 잘했네. 그리고 직화가 맛있긴 하지. 네. 프라이팬에 구운 건데 직화가 다른 맛이. 그러니까 직화가 이 불맛이 또 그렇지. 불맛이 입혀져야 짜장면 짬뽕도 그러니까 맛있는 법이야. 큰 돈 쓰고 이게 더 맛있다고 하네. 되라? 와, 달봐. 들어봐, 되게 달봐. 형님, 저 달 좀 봤어? 어? 네? 형님, 저 달 좀 봐. 엄청... 달토끼 있어요. 어? 달토끼 있어요. 너도 보여? 네. 난 눈이 저 보이는데. 와. 오토바이를 타면서 빠른 물체를 봐가지고 시력이 빨라져서 눈 돌리는 게 빨라져서 얘 감각이 빠르대요. 오토바이 탄 사람은 반사신경이. 진짜? 그런 게 있대? 진짜로?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 여보 달 좀 봐. 아까 저 밑에 있어. 저 위로 올라갔어. 저. 완전히 벼라 좀 찍어줘. 동그란 보름달이네. 이모부
아니 공부 MBTI 뭐예요? 아, F 있어요? 없어. 나 ISFP인데 IS.